요즘 이렇게 한숨이 늘었다. 그러게. 요새 너 동네 분위기나 어때? 우리 어느 동네도 다 마찬가지긴 할 텐데 사실 초반보다는 조금 무뎌졌나? 무뎌지는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맞아. 내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은 우리는 그런 강남구에 모든 도서관이 2월까지 다 휴관을 하게 된 거야. 2월까지? 너무 긴 기간이다. 다시 이제 재오픈하는 게 3월 4일인가? 그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뭐 하루만 방역한다고 그러더니만 다 전체가 다 쉬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이렇게 상호대차 해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빌려보고 있는데 그리고 뭐 논술 같은 거 공부할 때도 그치. 사실 매번 이제 애가 크니까 매번 그치. 책을 사는 것도 조금 부담이지. 불편해. 그래, 다시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빌려서 빌려보면 정말 좋은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막 지금 막 빌려놓은 책도 반납을 못하고 결국 반납도 이제 3월 4일 이후에 하라고는 그치. 했는데 뭐 급한 사람들은 뭐 통에 그 넣고 통에다 넣으면 되게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불만이고 불만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좀 슬프지. 슬프고 야, 근데 강남구는 되게 세게 대처를 하긴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슬픈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애가 졸업하는데 졸업식 맞아. 결국은 못 가게 됐잖아. 그래. 그거는 진짜 보고 싶지 사실. 그리고 졸업식 못 가는 것까지는 이제 그렇다 쳤다. 근데 지금 내가 최대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 그래도 졸업식인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아 그렇지 외식 지금 이거 맞아, 맞아.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일일까 하는 것 때문에 부담되지. 근데 진짜 너 그 얘기하고 도서관 나는 집 앞이 도서관이라서 너무 잘 이용하는데 갔더니 다행히 우리는 휴가는 안 하더라고. 근데 진짜 소독 하루 이틀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길게 문 닫으면 도서관 이용자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아쉽지 애들 엄마 입장으로. 그리고 백화점도 얼마 전에 갔더니 백화점도 일괄 그냥 소독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슬쩍 물어봤다? 거기 스타킹 있잖아 보러 가서 사면서 저 매출 많이 줄었나요? 너무 궁금하잖아. 너무 뻔하기도 한데 근데 진짜 대폭 줄었다는 거야.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봐도 백화점이나 마트를 갔을 때 사람이 정말 현저히 작다는 생각을 했거든. 적어졌어. 그러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도 결국은 다 올스톱을 했다가 경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로의 복귀를 부분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 한동안은 우리나라 경기도 완전 그래서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아니 그래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올해 그 기업에서 상반기에 뭔가 뭐 본인들이 목표치가 있을 거잖아. 완전 하향 조정 다시 해야 된다. 그럴 것 같더라. 너무 슬퍼. 근데 하면서 사실 나는 이제 약간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며칠간 그 뉴스를 정말 많이 봤거든. 뉴스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도 막 중국 거 찾아보고 그랬어. 나 최근에 누가 기자가 뭐 끌려가고 그 사람 끌려가고 아니 찾아봤는데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이게 혼란스럽고 걱정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그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을 좀 잡고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좀 잡으려고 요즘에 뉴스를 하루에 한 번만 잘 때 딱 본다. 그날 이렇게 해서 뉴스 하나를 통틀어서 나도 절대 안 찾아보고 중간중간에 자꾸 보니까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9시 뉴스만 안 딱 봐.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하고 그리고 조금 그래도 애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랬어. 아 우리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거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 하나랑 또 마지막 마음은 이거야. 뭐 메르스 때던 사스 때던 뭐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일이던 일단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라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구나라고 믿고 정말 좀 빠르게 잘 지나가면 너무 감사한데 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좀 잘 참고 잘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그래, 안 좋은 걸 보면 일들도 많아. 우리 애들 때는 사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제 어떻게 미래는 모르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오래 맞아. 그것도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주말에도 막 거의 막 진짜 들썩들썩 우리 주말에 얼마나 싶은데 맞아 매일 나갔는데 가고 싶은데 아무데도 못 가고 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치, 시간이 많아졌지. 많아지다 보니까 좀 가족
오락 가족 중심으로 맞아 맞아 하게 되니까 어. 그런 점은 좀 장점으로 어요 그렇게 그걸 크게 봐야지 뭐 근데 그치. 나는 애들이 좀 어리잖아 그래서 뭐 책을 읽거나 뭐 내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있지만 애들은 사실 매일 나가고 싶거든 그치. 얘들은 뭐 에너지가 막 폭발할 듯한데 그래서 애들이랑 나는 집에서 그냥 TV로 이제 그 영화 뭐 해가지고 영화 보거나 뭐 아니면은 요즘에 한동안 안 했던 보드게임이 다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드게임을 하고 시간을 예전에는 부루마블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요새는 시간을 보내려고 일부러 꺼내서 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나는 아이들 원래 학습용으로 이렇게 칠판을 산 게 있거든. 근데 그 화이트보드에 둘이 앉아가지고 골든벨 있잖아. 문제 막 내는 거야. 그러면 요즘에는 너무 웃긴 게 내가 소가 웃으면 뭐 그 어떻게 되지? 뭐 이러면 우하하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재 개그 괜히 아재 개그 같은 거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택도 없는 그 웃길 줄 아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괜히 웃어보려고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서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화상으로 아이들 좀 이렇게 친구들 보고 반갑게 해주고 그리고 방학 때는 좀 아이들이랑 뭐 나갈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 친구 한둘만 불러서 좀 반나절 이렇게 놀 수 있게 애들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 상황은 어른은 너무 인지하지만 애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하기만 하거든 맞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스크는 좀 그래도 열심히 쓰고 다니지만 나머지는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애들도 그런 스트레스나 욕구를 좀 풀어줄 필요는 있는 맞아. 것 같아 특히 어릴수록 우리 조카들은 유치원이잖아 근데 휴원을 해버리니까 정말 진짜 난감하다 그 막 뛰어놀아야 되는 우리 꼬매들 꼬망이들이 집에 이제 하루 종일 있고 아파트다 보니까 맨날 뛸 수도 이제 없고. 뛰지 마라 그럼. 너무 시끄럽게 말자 그래. 막 이렇게 그거를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폭발 일고 직전이더래 그래서 막 놀이터라도 데려오고 나가가지고 막 뛰게 하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진짜 그게 필요한 게 애가 집에만 있으니까 약간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되게 히스테리컬 해주더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애도 막 짜증이 들고 그러더라고 맞아. 그래서 주말에 계속 한 열흘 가까이 안 나가다가 등산을 간 거야 근데 너무 어이없게 우리가 축구공이랑 막 배드민턴 채 싸가지고 온 가족 등산을 갔는데 아 체육시설 문 닫은 거 있지 아 정말 애가 막 완전 실망하고 내려왔지 근데 아, 이제 그런 무슨 공동시설 공동시설 이게 공동시설들도 지금은 다 이렇게 약간 그 접촉에 의해서 폐쇄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아쉽지만 아 그렇구나라는 거를 가서 이제 다시 인식을 하고 맞아. 그래 지금은 조금 내가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맞아, 맞아. 그리고 내가 아이의 약간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잖아 사실은 맞아.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가는 것조차 혹시 내 판단으로 인해서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럴 때는 나는 차라리 애들한테 얘기했어 집에서 엄마랑 놀자. 많이 놀아줄게 최선을 다할게 이러면서 방법이 없잖아. 우리 집에서는 가장 큰 오락이 우리 뭐 애가 워낙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요즘 영화 되게 비싸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그치. 가족끼리 다 가려면 너무 영화가 이 팝콘 먹고 하잖아. 그럼 진짜 맞아, 많이 들어.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막 보고 싶은 거 요즘에 그 연말 연초에 재밌는 거 많이 오픈했었는데 그거 못 본 것들을 이 처음으로 내가 BTV에다 돈을 많이 내고 있다. 그래 거기다가 일단 딱 킵해놓는 거. 근데 진짜 영화 보면 그래도 시간이 가잖아. 뭐 하루에 시간 너무 안 가면 한 편씩. 그치, 영화 그치. 영화 보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사실 제일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식에 대한 것도 있어. 맞아. 너가 졸업식 때 그 외식 얘기한 것처럼 나가서 그래도 특히 방학 때는 한 며칠에 한 번은 나가서 엄마들은 진짜 외식 찬스 안 쓰면 너무 간단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최근에 그래서 밥 너무 하기 싫을 때는 그냥 김밥 사다 먹이거나 뭐 아니면 아예 칼국수를 포장해 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애들이랑 가서 먹기는 좀 음식점은 제일 신경이 쓰이잖아 좀 그렇다 그래서 외식 사업 진짜 지금 안 될 텐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용을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좀 불안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그냥 배달 음식? 뭐 이런 것들도 먹게 되고 그렇더라고. 뭐 이게 우리만 너무 심하게 걱정해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 다 비슷하지 않을까? 마음들이? 그냥 그래도 뭐 식당은 맨날 간다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너희는 어떠니? 정말 나 맨날 요즘에는
애들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잘 안 만나게 되니까. 그치, 어, 맞아. 요즘은 뭐 해 먹는 거야? 어, 맞아. 하는 거? 서로 궁금하잖아. 도대체 뭐 하고 사냐? 그치, 그치. 하는 그런 어. 거 맨날 물어보면 대부분 다들 비슷해. 비슷하지, 그치. 응. 사람 사는 거 진짜 비슷하잖아. 특히 애 있는 집들은 거의 비슷해. 비슷하지. 근데 나는 그래서 요새 조금, 아이디어를 낸 게 정 안 되면 반찬은, 그래도 이제 건강식으로 먹이고 싶잖아. 그래서 반찬을, 최근에 나물 반찬 이런 걸 사는 거야. 손이 좀 많이 가니까 사고 집에서 국 끓여서 이렇게 비빔밥을 해준다든지 이제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야. 왜냐면 반찬을 이제 뭐 만드는 시간 애들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반찬을 만들 시간이 주는 거야. 그래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뭐 장조림 같은 거 있잖아. 고기만 되어 있는 거 패킹된 걸 사가지고 매출할만 해서 같이 해가지고 장조림 아이 그리고 소일거리로 좋은 아이디어다. 매출액 까는 거 좋다. 그래. 최근에 한 50개쯤 깠는데 일을 시켜. 일을 시켜. 집안일을 가르쳐 이참에. 그런 집안일을 시키면서 뭐 내가 봤을 때 시간을 좀 보내면 아이도 괜찮을 것 같고 청소도 그냥 시키면 하기 싫지. 그래서 나는 레고 조그만 것들 있잖아. 레고 인형 있거든. 그래서 아 레고 어디다 숨겼을까 하면서 레고 숨겨갖고 찾기 놀이 같은 거. 지능 개발에 좋대.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숨긴 걸 찾으면서 엄청 상상력이 폭발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애기 때 다 많이 했던 놀인데 컸지만 지금 다시 하는 거야. 할 게 없으니까. 그렇네. 그래서 거기 숨겨놓고 아이 거 찾으면서 책 정리 좀 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아이 보고도 좀 정리를 해야 이런 것들도 잘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기도 맞아. 하고 그래 뭐 뻔하지만 뭐. 그래도 그러니까 뭐 영화 보거나 책 보거나 그치 그런 거지 뭐 혹은 뭐 블럭 같은 거 사고 놀거나 아니면 뭐 이런 보드게임 같은 거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하나거나 혹은 네 말대로 뭐 음식 같이 만들거나 그치 맞아 쿠키 같은 거 굽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가 그 영화 추천 나한테도 보여줬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내줬잖아 그래서 그래도 그거 좋더라고 되게 그래서 그 뒤에 아이들이 집에서 뭐 부모님이랑 같이 볼 수 있는 디즈니 영화 인기 많은 것들 뒤에 붙여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들 힘들 것 같은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뭐 굉장히 많은 동지가 있다는 게 약간 힘이 되기도 하고 나만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나만 겪는 슬픔도 있잖아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든데 지금은 다 같이 겪는 거니까 서로 좀 의지를 하고 도와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 힘들지만 또 거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거를 그냥 100으로 보고 하나밖에 없지만 그걸 100으로 해서 찾아보고 찾아내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런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그냥 닥친 일이니까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이겨내는 걸로 그리고 일상을 좀 사실 우리가 유튜브도 좀 촬영 지금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사실 했었잖아. 만나는 것도 부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힘이 없다 너무 우리가. 걱정만은 말고 네 아까 그러니까. 말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지나가고 그럼. 편해지겠지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갖고 잘 지내보자